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스타카토 C2 제품을 가지고 레인지 사격장에 테스트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튜닝이 거의 아웃바렐, 이너바렐, 챔버, 호복고무까지 교체를 했고, RMR 마운트, 레드윈 사에 이 코브라 U 버전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탄창은 하이카파 베이스의 가더 탄창이에요. 가더 알루미늄 탄창, 가벼운 알루미늄 탄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 녀석을 가지고 집탄 테스트를 할 거고, 오늘 또 마침 궁기시 아카데미의 슈팅 매치, 오픈 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오픈 매치에 참가를 할 거예요. 과연 이 녀석을 가지고 참가를 하는데 순위가 어느 정도 나올지도 기대를 해볼게요. 지금 테스트는 지금 이 RMR을 올린 채로 테스트를 할 거지만, 오픈 매치 참가는 RMR을 떼고 사이트를 보고 참가를 할 거기 때문에 집탄하고 순위하고는 정비례한다는 거는 아니라는 것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단 테스트를 빠르게 하고 슈팅 매치도 마무리를 하면서 또 마지막 제 피드백 영상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까지 거리가 대략 한 20m 정도 좀 넘습니다. 넘는데 일단 그거 사격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 에임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저기 스틸 타겟가에 있지, 거리가 저 레이저 측정기로 재보니까 12.6m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냥 프리 사격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한 탄창을 다 썼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좀 높게, 에임이. 쏴보겠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는 지금 제가 세팅을 다 해왔습니다. 왔고, 요, 지금 사각형, 제가 선을 센치에 맞춰서 꺼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여덟 칸이고, 한 사각형에 다섯 발씩, 40발을 사격을 할 거고, 요 점을 기준으로 사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다섯 발씩 쐈을 때 어느 정도 에임이 모이는지는 한번 체크를 할 거고, 판단은 뭐, 구독자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략 거리는 제가 한번 걸어와 볼게요, 저기서. 보이지가 않는데 한 7걸음 정도, 대략 거리가 한좀큰 걸음으로 걸었으니까 한 8m 정도, 8m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거리에서 테스트 해볼게요. 보더라고. 보이지가 않는데 이거.
일단 사격은 다 했고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중간에 안 자르고 원테이크로 찍었거든요. 원테이크로 찍었는데 제가 손에 들고 쌌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감안해 주십시오. 위쪽에 밑에 마킹을 안 해놨네. 자, 여기 첫 번째 타겟부터 보겠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유효 안에 다 들어왔고요. 여기 한 발, 두 발, 세 발. 세 발인데 일단 여기는 다섯 발이 다 들어왔고 여기는 세 발. 여기가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제 생각에 여기 같아요. 살짝 나갔는데 여기 유효 네 발. 그리고 이쪽은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다섯 발 다 들어왔습니다. 밑에 쪽에 볼게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여기 맞은 건데. 예, 여기는 네 발 들어왔고요. 이쪽은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기 다섯 발 다 들어왔고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여기 X 다섯 발. 그러니까 네 발 들어왔죠. 이 정도. 지금 여기가 조금 많이 튀었는데 여기는 아마 위로 튄 것 같아요. 제가 에임을 좀 못 잡아서 대략 가까이서 한번 이 정도 보여드릴게요. 한 이 정도 에임. 그래서 대충적으로 이거 8m 거리에서 이 정도 지금 에임. 속사는 아니고 제가 한 발씩 이제 다섯 발씩 끊어서 왔는데 조금 신중하게 집중을 해서 샀어요. 그리고 제가 시력이 좀 안 좋거든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 저보다 더 잘 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8m인데 5m 거리는 제가 테스트로 한번 쏴봤는데 이 정도 요 정도 500원짜리 동전 안에는 웬만큼은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튀는 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스튜디오에서 마무리할 때 제가 피드백 영상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서서 첫 번째 질문 출발하겠습니다. 자, 렌지 선. 네. 셔터 로드 앤 맥레디 컨디션 3. 아, 레디? 네. 스탠바이. 렌지 선, 슈터 로드 앤 레디 컨디션 1. 레디 스탠바이. 모든 지타 테스트 그리고 슈팅 매치까지 마쳤습니다. 다들 귀가를 하셨고 이제 렌지의 마지막 인트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번 앵글을 돌려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다 된 상태고 지금 레인지에는 저 혼자 남아 있어요. 다시 아레바를 장착을 했는데 일단 튜닝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이 대략적으로 뭐 아웃바렐, 이너바렐, 호복고무, 그리고 챔버, RMR까지 포함을 하면은 대략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값보다 더 튜닝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의 노력은 들어가지가 않았죠. 근데 하지만 그 중에서 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거는 40이 넘게 들어갔네. 요 RMR이 지금 한 15만원, 16만원 하고, 요 아웃바렐은 일본에서 공수를 했는데 요것도 한 6, 7만원 하죠. 그리고 이너바렐 같은 경우는 마루이 순정을 썼기 때문에 뭐 하나 얻은 거니까. 그리고 호복고무는 한 15,000원. 그리고 챔버가 좀 비싸요. 한 8만원, 9만원 하더라고요. 뭐 대충 그 정도 금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탄창은 뺄게요. 탄창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탄창이라서 탄창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총을 세팅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절대 저는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내가 들어간 투자 대비 집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기대했던 요 4UAD 대만의 유튜버가 생산한 이 호복고무가 생각보다 탄이, 그러니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탄이 좀 튀는 느낌. 근데 하지만 게임용으로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20m, 30m 정도 거리까지 탄을이 뻗어나가는 궤적은 깔끔하게 잘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슈팅매치에 사용하기에는, 슈팅매치는 진짜 요 정도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페널티 점수를 묻느냐, 안 묻느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민감한 유저들한테는 조금 제가 추천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지 않냐. 솔직히, 마루이 순정 호복고무나 얘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탄이 끝까지 뻗어나가는 느낌은 좋았는데 이상하게 한 발씩 튀는 느낌들은 있었습니다. 그게 총 문제인지 호복고무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스타카토 이 제품 이런 디자인을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루이 하이카파 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조금 세팅을 해봤으면 싶어요.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마루이 하이카파 하부를 구해서 이 상부 슬라이더만 살짝 가공을 해서 장착을 하면은 호환은 될 거거든요. 아미랑 예전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쓰면은 뭐 크게 문제는 한번 예. 문제는 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성 또한 초기에 아웃바렐 갈림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가공을 하고 사용을 함으로써 이래 달아서 부드럽게 작동되는, 지금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더블탭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뭐 트리거 같은 경우도 조금 바꿔서 옵션 트리거를 장착을 하면은 더블탭 조금 더 빠르게 더블 탭을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립도 요거 요런 그 완전 사출 방식이 아닌 이 스티플링이 되어 있는 이런 그립도 좀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번 스타카토 시리즈의 튜닝을 영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튜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챔버까지를 간다든지 왜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정 챔버가 약간 호흡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증상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구부려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이너바렐이나 호복고무 정도만 튜닝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비용적인 측면이나 가성비라든지 지출을 줄이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재밌게 봐줬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가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빈도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80%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80% 분들 중에서 한 10%, 20% 정도만 구독을 눌러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번 달 안에 구독자 2만 명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올해 목표가 구독자 3만 명이거든요. 2024년도에는 구독자 3만 명이 목표인데 지금 18,000명입니다. 18,000명이 넘었는데 12,000명을 올해 2024년도에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